오늘은 큰맘 먹고 구입한 유모차를 사용하러 스타필드에 방문을 해봤어요. 하지만 오늘도 불만이 많은 아띠. 새로 산 유모차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찡찡대네요. 그만! 아띠, 앞에 보면서 타야지. 아, 이 겁쟁이를 어떻게 하면 좋죠? 아,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. 고집이 너무 세. 앉아 있어. 아유, 왜? 결국에는 네가 이겼다. 목줄을 매줍니다. 한 손에는 유모차, 한 손에는 목줄. 이제 징징거리지는 않는데. 아띠야, 한 번만 유모차 타주면 안 되겠니? 이거 비싼 건데. 카카오 프렌즈 샵에선 유모차에 태워야 해서 태우긴 했는데 계속 앞이 아닌 뒤만 보는 아띠씨. 결국에는 눈물을 훔치고 마는데. 짜잔, 몰리스 샵에서 아띠가 먹을 간식들을 고르는데 역시나 오늘도 자기 건 줄 알고 바로 쳐다보네요.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예전만큼 반응을 안 해줘요. 그리고 1층에 와보니까 하리보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바로 기념사진 찰칵. 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저 쪼꼬미 보이시나요? 오늘의 스타필드 탐방기는 이렇게 짧게 끝이 납니다. 아띠, 다음에는 꼭 유모차 타자. 이제 장 보러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